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6월 1일자 창평 원고 대통령이 직접 며칠간 작성했다는 사실입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연설 전에 대문화 공약 비판 부분과 독재자의 딸 호칭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보도가 된 내용인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보도 언론 보도해야 하면은 그런 내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도발을 해서 헌법을 침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기 전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이 특별히 그렇게 확인해야 할 만큼 그런 국무총리로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라고 청와대에서 무슨 앵무새 문서가 내려왔습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참여정부 이후에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비민주정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신장시킨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대통령께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되면 끔찍하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온당할까요? 한나라가 되면 끔찍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말이죠? 결국 그 정책에 대한 그 국정책임자로서의 그 동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의견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될 것이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그거는요. 자, 대운하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민자 투자하겠느냐라고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것은 정책에 대한 하나의 그 견해를 밝히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러시니까 군사 독재는 옛날에 무식했지만은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은 타락하고 무능하고 거기에다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관위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 다음날 그 짓을 하십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건의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을 지키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시죠? 그런데도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말입니까? 헌법을 가지고 5년 단임제 쪽팔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말입니까 이게? 뭐가 그리 쪽팔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5년 단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 그 나라 사이에서는 대단히 적다. 그런 표현을 좀 재미있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노 대통령식 어법으로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저한테는 뭐 별로 재밌지 않네. 네. 그 표현은 위원님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